다 아시다시피 지난 전주에 제가 필리핀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. 다녀온 이유는 제가 후보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농사를 줘도 인건비를 낮추지 않는 한은 농사를 줘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고 소득을 올릴 수 없겠다.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녀온 거는 지금 두 농도는 사실상은 이제 그 한 두 명, 세 명 고용을 해서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갔다 온 이유는 공공의 계절 근로자 공공형입니다. 이건 뭐냐, 무슨 뜻이냐면은 5일, 10일, 뭐 20일씩 이제 품 사서 쓰는 사람들은 어제도 보니까 인건비가 남자가 14만원, 여자가 12만원 내 어제 했던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저들이 갔다 온 거는 남자는 한 10만원 정도 이하, 저들이 계산했듯이 9만 5천 원이 나옵니다만은 또 여자는 이제 한 2만원 정도 낮춰서 한 7만 5천 원 정도. 그래서 최대치를 잡아서 우리가 남자는 한 10만원, 여자는 한 8만원 정도로 낮추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낮추느냐? 그래서 그러면 필리핀에 갔을 때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한국은 갔었는데 너무 사람 대우를 안 해주더라. 그 얘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잠자리를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. 그래서 우리 기상군 관내에 폐교가 된 학교는 우리가 그냥 다 사들여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 하고 리모델링 못하는 데는 다시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의 호텔에 보금가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. 그때 그건 좋고 또 부식비도 그래서 지원해 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. 그게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인데 농식품부는 대대적으로 환영인데 반대는 데가 또 껄끄러운 데가 어디냐면 법무부예요. 왜 법무부는 그렇게 난색을 표현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와서 내빼고 그러는 거에서 이제 법무부가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MOU 체결할 때도 그 양 시장님하고 그랬습니다.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는 내뺐으면 내가 시장 감옥을 보내겠다고 그래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농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농들 3,000평 이하는 농작업 대행을 다 하시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군에서 50% 농민이 50% 부담을 해서 영세농가 3,000평 일정 이하는 영세농가로 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 확대를 해서 그렇게 계획입니다.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줄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농민 임대사업소 농민임대사업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금면에 다 있지만 또 없는 데도 있고 가금면에 전제조건으로 다 하나씩은 다 집어넣을 거고 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저쪽에 청안사리는 면이 많고 이쪽에 불장장애는 다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뒤로도 한번 바뀐 게 폐기처분 내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금면에 예를 들면은 불장면이면 불장면 농민들하고 사장자들 간담회를 해서 여기 면에 제일 급한 게 뭐냐 농기계가 그래서 이산 범위 내에서 순서를 잘라서 그 해당 면에 필요한 농기계를 사주고 또 임대사업소에 지금 하나 둘씩 있는데 거기도 기간제를 한 명씩 더 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농기계를 쓰시는데 지금도 전해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 나갈 걸 내일 아침에 오시오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전면 뜯어 고쳐서 내일 쓸 농기계는 오늘 저녁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야지 여름에 한 차례 날 기분 때는 새벽에 3시, 4시부터 가서 임대 컴퓨터를 쓰고 컴퓨터를 쓰는데 하나를 쓰는데 9시에 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비효율적이다. 또 그렇게 하고 또 한 1년 있다가 이제 가금 날에 임대사업소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 건립이 되고 그러면은 더 이제 농기계를 배달까지 해주려고 합니다. 큰 기계는 예를 들면 이제 귀농귀천자가 다 기계를 작동을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배달 서비스까지 서비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간 농민들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농민 아들로서 태어났지만은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. 쌀가방과 얼마냐 가냐 하니까 40% 뭐 6만 5천 원, 6만 원 간다 그러길래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등교 때 하숙비하고 똑같다고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심정 충분히 알고 우리 농촌 예산에 지금까지 한 1,400억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1,400 중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. 들어가는데 제 소신은 여러분들이 와서 피부를 느끼고 정말로 내가 안동민을 위해서 농업장처럼 예산을 세워주는 거다.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웬만한 거는 그냥 잘라내버리고
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을 주고, 그래서 꼭 공무원들, 공무자, 농민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정말로 와서 피부가 닿게끔 그렇게 해서 보내서 보조를 작성입니다. 멀리 좀 양해해 주시고, 우리 또 계산군이 재정이 좋다면은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퍼주고 좋은데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, 아니, 재정 자립도가 7.52%입니다. 7.52%가 7.5%에서 꽃인데, 그 중에서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최우선에다가 제 모토가 농민이 사야 계산이 산답니다. 여러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